안녕하세요, 상의모입니다. 콩나물이 새파란 게 보이시죠? 자,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콩나물은 새파랗습니다. 이게 콩나물이 원래 햇빛을 안 보고 어두운 데서 검게 해서 키우거든요. 잘못해서 햇빛이나 이런 집에 형광등이나 이런 불빛 있죠. 불빛을 보였을 때 이런 파란색이 되거든요. 그런데 파란색이 되면 못 먹느냐고 이제 어느 구독자님이 질문을 주셔서 제가 오늘 답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파란색 콩나물은 아스파라긴산이나 비타민C가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란 콩나물보다 4배나 많다고 합니다.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거고요. 단점은 노란 콩나물보다는 조금 더 질기다는 거. 많이 질기진 않고 조금요. 왜냐면 콩나물이 햇볕을 받았거나 이렇게 콩나물이 빛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해서 영양가는 더 많은데 조금 질겨진 그런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콩나물은 덮어서 노랗게 그렇게 조금 약하게 키웁니다. 그래야지 보드랍거든요. 그래서 이 콩나물을요 버리시거나 하시면 안 되고 볶아서 드시면 돼요. 국도 끓여 드셔도 되고 다 괜찮습니다. 그냥 조금 영양가 많다 생각하시고 드시면 돼요. 자, 그럼 오늘은 이걸 이용해서 콩나물 볶음 한번 해볼게요. 여기 들어가는 재료는 자, 이렇게 다진 파를 한 주먹 좀 준비해 주시고요. 그리고 있는 이제 마늘 다진 것 한 스푼하고 다른 거는 없어도 되고 카레가루. 이렇게 나물을 볶을 수 있는 좀 높은 팬에다가요. 먼저 식용유를 좀 넣어주는데요. 두 스푼 정도 넣어줄게요. 그리고 마늘을 다진 거를 반 스푼 넣겠습니다. 마늘 향이 좀 터지면은 콩나물을 넣어주는데요. 한 봉지 양으로 넣을게요. 제가 오늘 좀 너무 많이 준비했어. 이 정도면 한 봉지거든요. 우리 보통 사는 그 320g짜리 한 봉지. 콩나물은 뚜껑을 열어놓고 볶으시면 또 비린내가 좀 덜 난데, 그래도 콩나물인데 영 안 나진 않고 볶아놓으면 약간 나요. 예민한 사람은 그걸 느끼거든요. 양념을 한번 해볼게요. 우선 소금을 약간만 넣어줍니다. 설탕도 한 반 스푼 넣어주고요. 불은 좀 강불입니다. 이렇게 볶아주면서요. 여기다 고춧가루를 넣어주는데요. 한 스푼 넣어줍니다. 이게 좀 매운 고춧가루면 사실은 더 맛있습니다. 약간 매운 거면 더 좋아요. 이제 이렇게 가볍게 해서 콩나물이 숨이 조금만 죽으면 다 된 거거든요. 큰 접시 한 접시 만들려면 한 두 봉지는 볶아야 됩니다. 이제 숨이 어느 정도 붓거든요. 대파를 이렇게 잘게 썰어서 거의 한 컵 정도 분량을 넣고요. 이거를 지금 바로 드시면은 좋아요. 물이 안 생기니까. 근데 만약에 바로 드시지 못하고 나중에 드실 때는 그냥 놔두시면 물 생기거든요. 질겨지고. 콩나물 볶음은 빨리 안 드시면 질겨집니다.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. 자, 이제 콩나물이 숨이 죽어서 이제 드셔도 되는데 예민하신 분들한테는 콩나물 비린내가 영 없을 순 없어요. 약간 있어요. 그냥 아삭아삭한 맛으로 먹거든요. 여기다가 이렇게 카레 가루거든요. 한 두 스푼 정도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맛있습니다. 이렇게 수분도 잡아주고 굉장히 오묘한 맛있는 그런 콩나물 볶음 나물입니다. 완성했습니다. 이렇게 볶아 놓으시면 시간이 지나도 물이 많이 생기진 않습니다. 카레가 콩나물에 물을 잡아주거든요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